두산 영광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 초석을 다지고 인재 양성에 힘써온 영광 박두병 초대 회장님의 뜻을 이어서 회장님의 탄생 100주년이었던 지난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공연 미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예술 세계가 더욱 넓어지고 또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두산영광예술상 공연 부분 이홍도, 미술 부분 정희민, 2022년 10월 17일 두산영광재단 이사장 박용현 축하드립니다. 상태와 함께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빛나는 자리가 있었으므로 모지고 어떻게 보면 혹독한 아픈 회초리 같은 시간들 또한 있을 것임을 알고서 받겠습니다. 이 상은 얼마나 열렬히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네.